하야 물 끓는다. 이거 그냥 넣으면 돼. 내가 너, 할게 내가. 진짜. 너 아니 근데 이거 어 넣지 마. 넣어도 돼. 너? 너. 물 좀 물 좀 하나 더. 아, 다행이다. 물 하나 더 넣어야 돼. 그거 없이 어떻게? 아 좋네. 됐어 됐어. 오케이 봅시다. 여기 기억해. 네. 어, 그런가 보네. 잘하네. 아유 아 맛있겠다. 잘 달궜네. 맛있겠다. 아 김치 여기다 거머 맛있는데. 김치 거머 가야 되는데. 아, 저 사또가 진짜 잘하네 저거를. 얘 노비 출신이잖아요. 아.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. 줄 잘 서갖고. 아 몸이 기억해? 네. 어 그런가 보네. 잘하네. 어 야 이거 봐. 야. 와. 지효 씨. 네. 고추장 옆에다 살짝 조금만 너무 많이 푸지 마세요. 이거 고추장 넣으려고 그래. 네. 아, 이걸 이렇게. 지효나 뭐 몇 명이서 먹는 거야? 아니 야 된장을 밥처럼 푸고 왔다. 아니 몇 명이서 먹길래? 아니 근데 여객성 딸이라. 여객성 집 딸이라. 손이 크네.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. 아 그렇긴 해요. 맞아. 근데 이 둘은 어디 갔니? 얘 둘이 누구지? 야 석삼형이랑 아. 어디 간 거야? 아까 불렸어. 어려워요? 어때요? 쉬워. 쉬워요? 50%야. 50%? 확률이. 왜냐면 나도 이거 갚아야 돼서. 너 대출 받았어. 대출 받았어. 몇 개? 20개요. 나도 20개 받았는데. 아이고! 안녕하세요. 복불복 상인입니다. 예예. 예. 일단은 복불복 게임을 하기 위해서 예. 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. 달걀을 고르겠어요. 달걀, 알겠습니다. 여기서 선택을 하셔서 삶은 달걀이면 이기는 겁니다. 예. 먼저 사탕을 걸어주세요. 예. 원하는 만큼 걸어주세요. 아니. 네, 다섯 개 걸었습니다. 네. 몇 개의 확률입니까? 50%의 확률입니까? 삶은 달걀이 더 많습니다. 더 많습니까? 네. 어 진짜? 어. 어 진짜? 어. 그러면 이거 아, 이왕 한 거 내가 다섯 개로 한 판 더 하겠어. 다섯 개요. 다섯 개. 다섯 개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하겠어. 어차피 이거는 그냥. 아니 더 많다면서요. 진짜 많아요? 운이 너무 좋으십니다. 아니 어떻게 내가 하겠어. 거짓말. 이거...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확인해 주시오. 삶은 달걀이 있기나 한 거요? 어 진짜 어? 어 있네. 있네? 와 있긴 있네. 있긴 있어. 근데 난 어떻게 두 개 다 오빠 아무것도 없어요. 큰일 났어요. 어떡해. 또 대출 받아.